결승으로 가는 4강 경기입니다. 이번에 이기는 팀이 결승에 갈 수 있는데요. 힘찬 박수로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대에서는 임성근 선수 지금 65전에 아주 최고의 지금 에이스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예, 임지원 선생님 처음부터 이제 강수를 씁니다. 지금 임성근 선수를 첫 번째 선수로 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임지원 선생님의 감독은 지금 임지원 선생님 감독은 지금 감독님은 지금 임성근 선수를 내므로써 네. 아주 강한 지금 선수를 냈고요. 그럼 반면에 지금 우리 용인대 정주렬 감독님은 아주 에이스 선수보다는 좀 다소 전력이 떨어지는 지금 안기중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윤성훈 선수가 이런 경우에 윤성훈 선수가 당연히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기중 선수가 이겨버린다 이러면 완전히 경기되는 작전에 차질이 되면서 그렇죠. 휘청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예. 기가 꺾이는 거죠. 기선제압을 예, 해야 예. 되는데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윤성훈 선수가 나왔는데 기선제압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용인대에는 우리 뭐 백승이라든가 강영훈, 고혁사 같이 에이스를 내지 않고 네. 뭐 물론 안기중 선수도 훌륭합니다만 작은 다소 떨어지는 안기중 선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가 윤성근 선수가 안기 선수를 잡고 가야만 정상적인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윤성근 선수는 힘이 좋아서 이제 잡아 넘기는 게 특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성근 선수는 물론 발길질이 좋지만 잡아 넘기는 태기질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네. 안기중 선수가 유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예,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지금 워낙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서로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네. 예, 탐색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소극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주심이 판단을 해서 소극적인 경기를 하지 말라라고 가볍게 주의를 줬습니다. 경고제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경기를 해도 네,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본격적으로 네, 팽팽한 또 이제 경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예, 잡을 댄스! 아, 예, 잡을 댄스! 아, 예, 잡을 댄스! 대단합니다! 와, 기선제 들어가네요! 자, 홍제 1승 가져갑니다! 자, 청진의 김성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성근 선수의 이제 강력한 초반 승부를 걸어서 임지원 선생님 일단 작전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용인대가 유축될 게 없는 게 용인대는 애초에 센 선수를 내지 않고 약한 선수를 내면서 뒤에서 백승이나 뭐 강영호 선수에게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아마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 지장이 없겠죠. 예, 크게 좀 흔들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일단 또 경기대의 임지원 선생님은 작전 성공했으니까 네. 지금 예, 아주 좋은 경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경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김성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러나 역시 이제 김성준 선수는 힘도 좋고 기술도 좋지만 역시 전적이 뭐 이제 총전적이 6승인 선수고요. 네. 윤성훈 선수는 그의 10배인 60전입니다. 네, 와. 예, 물론 뭐 전적이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성훈 선수는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할 것 같고요. 네. 야, 이게 왜 그러니까? 김성준 선수 아쉽네요. 하지만 윤성근 선수는 또 1승을 가져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용인대 백승희 선수 나왔습니다. 네. 네 백승희 선수, 뭐, 이 팀의 뭐 가장 대표할 만한. 예, 백승희 선수 깜짝할 새 지금 넘겼지만, 뭐 네. 아쉽게도 물러가라고 백승희 선수입니다. 네. 용인대학교 백승희 선수, 에이스 선수, 최고의 에이스 선수인데요.
이번에 뭐 백승민 선수가 반드시 여기서 막아내야만 윤성훈 선수를 막아내야만 용인대도 또 경기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백승민 선수가 넘어간다면 정말 어려운 경기 됐을 테니까. 네, 정말 힘든 네. 경기 되겠죠. 아, 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백승민 틈을 주지 선수는 않고. 신임 선수 출신에서 넘기는 것도 좋은데다가 또 발길 주기도 좋고, 뭐 운동 실력이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나 윤성훈 선수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백승민 선수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예. 지금 그냥 백승민 선수가 뭐 웬만하면 쉽게 잡아넘기는 선수지만 네. 윤성훈 선수도 힘이 좋기 때문에 쉽게 못 붙고 있죠. 네. 윤성훈 선수 역시 자기가 힘이 자신 있지만 백승민 선수를 뭐 함부로 태기 치려고 네. 덤비지 못할 거예요. 네. 예, 지금 뭐 예, 저 백승민 선수의 저 강력한 힘을 어떻게 과연 예, 누가 과연 저걸 제어해낼 수 있을지 예, 네. 정말 힘이 좋습니다. 윤성훈 선수 올킬 전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올킬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용인대 가지고 예, 용인대 상대 때문에 예, 뭐 용인대 상대로 올킬을 한다면 뭐 이건 정말 뭐. 대단한 거죠. 네, 아 동시에 넘어진 걸로 인정이 돼서 경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윤성훈 선수 워낙 좋은 기술이고요. 윤성훈 선수의 뒤집기가 일품인데 네. 뭐 다른 선수한테 수비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역시 백승희 선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몸으로 눌렀습니다. 눌렀죠. 어쨌든 예, 뭐 어쨌든 뭐 심판 삼심이 승패를 인정 안 한 거니까 네. 뭐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네. 뭐 백승현 선수도 아쉽고 또 윤성훈 선수도 좋은 기술을 걸었지만 못 넘겼으니까 뭐 서로가 아쉬울 수 있죠. 네. 예. 자, 그럼 마음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 아, 경기 종료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5분 동안의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만약에 승부가 그때까지 나지 않는다면 지금 양 선수 모두 경고가 없기 때문에요. 아, 두 선수 모두 자동 패하는 룰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승부를 내려고 하겠죠. 자, 예. 윤성구 선수에서 비가 된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만약에 비긴다면 윤성구 선수의 승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자,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윤성구 선수가 이게 백승희 선수를 여기서 비가 된다면 윤성구 선수 경기 끝났습니다. 네. 무승부로 끝이 나누면서 네. 패했습니다. 자, 두 선수. 자, 이렇게 되면 깃발이 하나씩 내려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윤성구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해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권혁선 선수 대 백종민 선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역시 뭐 지금 4강까지 올라온 팀이니까 모든 선수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권혁선 선수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백종민 선수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뭐 백종민 선수가 이길 수도 있지만 제가 감독이라면 지금 우리 경기는 4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백종민 선수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권혁선, 체력을 예, 예, 그렇죠. 권혁선 선수는 이기면 더 좋지만 지더라도 뭐 시간을 완전히 끌어서 지치게 만들거나 무승부로 이끌었는데도 그래도 성공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역시 용인대 감독님의 작전일 거고요. 네. 권혁선 선수는 뭐 어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이겨야 승부를 됩니다. 내야죠. 그렇죠. 네. 두 선수를 위해서 힘찬 박수 필요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팀의 이천희 선수 체구는 작지만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뭐 그 판단력이 되게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견배트사 소문난 선수입니다. 역시 권혁선 선수 패기 있다면 이천희 선수 아주 빠른 몸이 있기 때문에 패기와 빠른 몸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종민 선수가 너무 쉽게 졌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충분히 더 힘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요. 예, 백종민 선수가 체력이 좋아서 감독님 작전은 권혁선 선수가 완전히 힘을 빼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채희 선수하고 백종민 붙이게 할 계획이었지만 네. 예, 권혁선 선수를 붙이라고 했는데 백종민 선수 너무 빨리 져버렸어요. 네. 저 권혁선 선수 지금 하나도 지치지 않은 상태죠. 네. 몸이 완전히 풀린 상태고요. 그러면 이천희 선수는
워낙 재간동이고 노련하고 예, 예, 판단력과 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예, 저 이천희의 그 테크닉이냐, 네. 박학선 선수의 힘과 팩이냐, 예, 지금. 예. 고약선 선수 조금 긴장하면서 붙어서 지금 팀을 위기에서 탈출해내야죠. 네. 아, 아 고약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잡히는 뭐, 순간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깃발이 3대 2입니다. 네, 3대. 아, 예, 지금도 아 좋은 날치기 기술입니다. 예. 지금 선수도 워낙 몸이 가볍고 네. 기술이 좋다 보니까 뭐 날치기 기술이 뭐 정말 날아다니는 발차기가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인 경기대 세 명 용인대 두 명인데요. 네. 이천희 선수는 너무 이기려고만 욕심내지 말고 시간을 끌면서 충분히 비, 예, 비교도 한번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권혜 선수가 또 에이스이기 때문에 예, 예. 아까 윤성근 선수의 작전처럼 무승부로만 가져가도 제 몫을 탁탁해 내는 거 아니냐? 무승부로만 가져가도 제 몫을 탁탁해 내는 거 아니냐? 아! 권혁산 선수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선수에도 맞이하게 되네요. 네, 지금은 임지혁 감독님, 지금 뭐 경기대의 최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김성현 선수를 내면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던진 거죠, 네. 예, 지금 뭐 김성현 선수도 뭐 훌륭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역시 뭐 김성현 선수가 최고 에이스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김성현 선수가 넘어간다면 뭐 경기대는 이제 패스 기치가 예, 되는데요. 아, 여기서 김성현 선수까지 권혁선 선수가 이긴다면 태권배틀 2011에 가장 또 멋진 선수로 아마 권혁선 선수의 해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권혁선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성현 선수 워낙 뭐 만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저, 뭐 아까도 제가 뭐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백승희 선수와 연성훈 선수의 승부의 분수장이라고 했는데요. 예. 역시 이것도 역시 승부의 분수장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점이 됐어요. 예, 예. 계속 원점이죠. 지금 뭐 승부의 분수장이 돼서 네. 이 두 선수 다 어느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뭐 김성현 선수 잘 아시다시피 워낙 태권파에서 소문난 뭐 뛰어난 테크니션이고요. 네. 예, 아, 발길 좀 주셨습니까? 뭐 최고의 네.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권혁선 선수 안정미와 저도 패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 공에서 이유가 들어왔지만 처음 측의 공격이 끝난 후 시점에서 홍 선수가 잡았기 때문에 경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다시 계속 진행이 되네요. 아 이번 판결이 조금 중요한 순간의 예, 뭐, 그런 시점의 예, 뭐, 판결이었는데 예, 뭐, 판정이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심판의 판정이 좀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예. 네, 아. 김성현 선수가 굉장히 아쉽게 네, 그렇죠. 빨리 뭐, 패하면서 예. 지들에도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금 덜 억울한데 네. 뭐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쉽죠. 아쉽죠. 예, 예. 아쉬운 경기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임재호 선생님은 마지막 카드였던 김성현 선수의 짐으로서 아주 굉장히 이제 좀 하지만 우리 김상일 선수 역시 뭐 그 노련하고 예, 노련 선수니까 네. 승부를 항상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권혁선 선수가 끝까지 승리를 가져가서 팀에게 또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인가 아니면 김상일 선수가 또 선전을 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이제 권혁선 선수는 이제 아까 김성경 선수도 그 외발상으로 얘기했지만 오금잽이나 이렇게 잡아채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잡으러 이게 김상현 선수 또 길기 때문에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상현 선수의 하체를 잡으러 들어오는 권혁선 선수를 김상현 선수 눌러서 이기는 게 네. 예, 이기는 게 이제 김상현 선수 작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권혁선 선수는 계속 아랫발을 쳐서 그 김상현 선수를 둔하게 만든 다음에 두 선수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